오늘은 이제 생명과학이라는 파트에서 생명과학 파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리 첫 번째로 볼 거는 체세포 분열이야. 체세포 분열과 염색체라는 거야. 이게 이제 생명과학이라서 요 파트에 관련해가지고 중학교 과정에서 좀 나오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자면 이제 1학년 때 1학년 때 배운 내용 중에 그 식물의 구성이라는 파트가 있었어요. 식물의 구성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자, 이 식물이 뭔지는 알죠? 식물을 나누면 우리는 뭘로 나눌 수 있습니까? 식물의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 여러 부분들 뭘로 쪼개 볼 수 있죠? 잎. 그렇지. 잎. 잎이 있고 또 나뭇가지. 나뭇가지. 그러니까 잎과 가지를 다 포함한 줄기. 또 뿌리. 그렇지. 뿌리. 잎과 줄기, 뿌리. 또 어떤 게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좀 아쉽잖아. 뭐가 있을까요? 흙도 식물에 들어가요? 꽃 있지, 꽃 부분도 있죠, 꽃. 그리고 열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로 쪼개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도 각 부분으로 쪼개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동물. 동물. 이러한 동물들도 우리가 몸의 각 부분을 한번 나눠보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동물. 어떤 부분들을 나눠볼 수 있어? 사람의 몸을 한번 나눠본다. 머리. 어, 그렇지. 머리. 뭐 머리도 있겠고. 우리 내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러 뭐 장기들이 장기. 뭐 폐나 아니면은 뭐 위나 심장, 뭐 뇌 이런 여러 장기들이 있잖아요. 뭐 팔도 있고 뭐 다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더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런 생명체를 생명체라는 게 생물, 생물이 뭔지 알죠? 살아있는 걸 생물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체 각각의 생명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생명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개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개체. 개체라고 하는 건 개개인의 몸들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대도 개체고 나도 개체고 뭐 이렇게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도 다 개체가 되는 거지. 뭐 나무 한 그루도 다 개체가 되는 거지. 이러한 생명체 개체를 쪼개보면 우리는 뭘로 이야기해볼 수 있냐면 여기 나오는 잎, 줄기, 뿌리, 꽃, 열매 혹은 머리, 장, 팔, 다리 등에 어떤 부분을 나눠볼 수 있느냐 각각의 기관이라는 거죠. 기관이라는 게 있어. 기관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 기관을 쪼개면 뭐가 나오냐 조직이라는 게 있어. 조직이라는 게 나오게 되지. 그리고 이러한 조직도 세분화시켜 보면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나오는데 우리 그걸 뭐라고 부를까? 생명체를 쪼개 나가다 보면 생명체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나와요. 우리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세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포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세포. 그래서 생명체는 뭘로부터 출발을 한다? 세포로부터 출발을 하더라.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면 자, 세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포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인 기본 단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 세포가 모여서 뭘 만든다? 조직. 그치, 조직을 만든다. 세포에서 조직을 만드는데, 그러면 조직이라는 건 뭐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의 집합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의 집합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조직이 뭐였는지 뭐가 돼? 기관. 기관이죠. 그럼 기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 조직이 모여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치면 위는 뭘 해요? 뭐 소화를 담당을 하죠. 소화를 담당을 하고 팔다리는 뭘 해요? 움직이게 하죠. 뇌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심장은 혈액을 돌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이런 각자의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만들어내게 되지. 이건 독자적인 생명체. 이렇게 각각의 명칭에 대해서 우리 정리해 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 근데 이제 있어, 우리에게 있어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세포죠, 세포. 왜냐면 이 세포를 알아야, 우리가 생명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1학년 때는 식물에 대해서 배우고요, 2학년 때는 이제 동물들의 여러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2학년 책에서 기억이 날런지는 모르겠지만 소화, 순환, 호흡, 배설계, 그리고 신경계나 여러 감각 기관들, 그리고 나서 내분비계, 호르몬이라는 걸 배웠어요. 얼추얼추 기억나나요? 막 뭐 소화 효소들 막 나오고. 잘 기억 안 나지만 뭔가 배웠던 느낌은 있어. 뇌가 이렇게 막 대뇌 있고 간뇌 있고 이런 게 있고, 막 호르몬, 막 아드레날린, 뭐 인슐린 들은 기억이 얼핏얼핏 나는 것 같아. 잘은 모르죠. 시험 보면 폭망하겠지. 나중에 때가 되면 다시 하면 되니까. 알겠는데, 오늘이 세포예요. 세포라는 게 뭐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다. 그럼 이 세포가 정확히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이거를 봐야겠지. 세포가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자,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 몸에 있는 세포, 식물의 세포나 동물의 세포를 우리가 본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이거는 동물의 세포, 이거는 식물의 세포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는 동물 세포고요. 동물세포고, 얘는 식물세포. 동물세포고 식물세포인데, 동물세포는 구조가 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겼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식물세포는 대충 이제 좀 이런 모양이 생겼어요. 그냥 대충 세포 형태 이렇게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 오늘의 핵심 중요한 사항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요거 우리 뭐라고 그래요? 요거 우리 뭐라고 그래요? 세포의 중심에 있는 거. 중심 세포. 중심 세포. 아, 요게 세포예요.
세포 하나 안에 들어있는 거야. 사람에게서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야?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중앙 컨트롤 장치가 어디에 있어? 여기 들어있지, 여기. 어디? 뇌에서 이 기능을 담당하잖아. 세포는 그럼 그 기능 수행을 누가 해?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거. 세포 내에 있는 여기 요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핵이라고 해요. 핵. 뉴클리어 핵이라고 하죠. 이 핵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여기 보면 실처럼 생긴 요게 있어. 실처럼 생긴 요게 있어. 요 안에 있는 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요 물질을 뭐라고 하냐? 요 안에 있는 요 물질. 실처럼 생긴 요거를 핵산이라고 하는 핵산. 핵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핵산은 뭘 담당해? 유전 물질. 이건 유전 물질이다라고 부르고 있어. 유전 물질. 유전 물질이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럼 유전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뭐 DNA. 염색체, 염색사 이런 것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것. 그러니까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냐면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예를 들어 집을 지을 때 뭐가 필요해?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유전 정보, 나를 이루는 여러 정보들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정보들이 저장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정보들이 우리 몸을 이루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 몸은 원래 하나의 세포로부터 출발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몸에는 얼마나 많은 세포들이 있을까? 세포가 한 개만 있을까요? 여러 개 있겠지. 왜 그러면 한 개의 세포가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세포가 된 걸까? 여러 개의 세포가 됐다는 얘기는 뭐 세포가 알을 낳는 게 아니죠. 세포가 어떻게 한 거야? 세포가 어떻게 한 거야? 하나가 어떻게 됐을까? 계속 커졌을까? 가다가 쪼개지고 가다가 쪼개지고 하는 분열이라는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분열이라는 과정을 거쳐. 왜 세포는 분열을 하는 걸까? 라는 거지. 왜 분열을 할까? 오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유전 물질이 뭘 가지고 있느냐? 라는 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자, 우리에게 있어 오늘의 주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세포 분열의 이유. 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 자, 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왜 우리 몸이 한 개의 세포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가? 기왕 그냥 한 개가 되면 뻥 커지면 좋잖아. 응? 그럼 좋겠는데 자. 두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네모 박스가 하나 있어. 네모 박스가 있는데 이 네모 박스 중심에 이렇게 있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크기는 얘네 둘이 똑같죠? 전체적인 크기는 얘네 둘이 똑같은데 이제 세포를 예로 드는 거야. 아까 세포에서 기능 그 중앙 컨트롤은 누가 한다? 핵이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핵이 여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 에너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에는 이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넣어줍니다.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넣어줘. 여기는 각각 어떻게 넣어주느냐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어. 그럼 어디가 더 거리가 가까워요? 이쪽이 더 거리가 가깝죠. 이쪽이 더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 얘랑 얘 중에서 뭐가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쪽이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중앙에서 이 전체 면적을 봐줘야 되는데 면적이 넓어요? 좁아요? 넓어요. 여기는 각각 해야 되는 공간들이 적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게 기능을 수행에 유리하냐? 얘가 기능 수행에 유리하겠죠. 따라서 세포 분열을 왜 하는 거냐?
한 개의 세포가 계속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물질 교환에 불리하고, 자, 물질 교환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분열하는 게 유리할 거고, 또 기능 수행도 어느 쪽이 더 잘할 수 있겠어? 아무래도 오른쪽이 왼쪽보다 잘할 수 있겠지. 알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고기 좋아합니까? 고기를 구워요. 고기 구울 때 돼지를 통째로 고기 굽죠. 그렇습니까? 돼지를 통째로 굽나요? 잘라서 굽지. 왜 잘라서 굽는 거야? 너무 커서. 너무 커서 안쪽까지 열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스테이크 같은 거 구울 때 어떻게 칼집을 내잖아. 칼집 안 내고 그냥 구우면 어떻게 돼요? 물론 스테이크는 안 익어도 맛있어요. 하지만 기간이 익혀서 먹고 싶단 말이에요. 고기를 잘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생선 같은 거 칼집 내서 익히잖아요. 왜? 안쪽까지 열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무 거대하면 안쪽까지 물질이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에너지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게 쪼개주는 게 유리한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육면체, 정육면체에 예를 하나가 있어. 자,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얼마냐면 1시계 1 여기도 1 이렇게 될 때 얘의 표면적은 얼마예요? 표면적 표면적은 얼마입니까? 표면적이 1이에요? 자, 표면적이라고 하는 건 넓이, 넓이 얘의 넓이 넓이 어떻게 구하죠? 얘 정육면체잖아. 넓이 어떻게 구해요? 네, 여기 한면 넓이는 얼마예요? 1이죠. 근데 이 면이 몇 개 있어? 육면체니까 6개 있으니까 6 제곱센티미터겠지. 그치? 방금 얘기한 1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부피지. 부피 가로 세로 높이 구하는 얼마입니까? 이거는 부피는 1 세제곱센티미터죠. 이렇게 됩니다. 1일 때는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게 더 커져. 더 커져요. 이렇게 더 커집니다. 뭐가 좀 이상해졌네. 자, 얘가 각각 2가 됐어. 그럼 이번에 표면적이 얼마야? 12. 표면적은 얼마가 됩니까? 2는 4죠. 4 2 곱하기는 4. 4개인데 4개 4제곱센티미터인 면이 몇 개 있어? 6개. 6개 있으니까 총 얼마야? 24. 그렇지. 24 제곱센티미터. 부피는? 4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 그렇지. 8 세제곱센티미터죠. 자, 표면적은 몇 배 증가했는데? 4배. 4배 증가했는데 부피는 몇 배 증가했어? 8. 만약에 이게 333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333으로 늘어나면 표면적은 얼마가 돼요? 9, 6에 54. 333으로 늘어나면 표면적은 얼마가 됩니까? 표면적은 54 제곱센티미터가 될 거고, 부피는? 27. 그치, 부피는 27 세제곱센티미터가 될 거고. 그러니까 부피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지금 표면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늘어난 값이 더 적지? 적지. 여기는 지금 4배 늘어났어. 여기는 한 2배 조금 더 넘게 늘어났어. 여기는 거의 한 3배 넘게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점점 부피는 커져가는데 표면적이 늘어나는 양이 그만큼 안 되니까 물질이 들어가기 쉬워. 어려운 거지. 표면적이 넓어야 닿는 면적이 많아서 훨씬 더 뭔가 물질이 들어가거나 에너지가 들어가거나 하는데 유리한데, 부피가 늘어가는 거에 비해 현재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물질 교환이나 기능을 수행하는데 불리하더라라는 거지. 뭐가 커지면? 몸집이 커지게 되면. 따라서 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는 뭐야? 물질 교환을 원하려고 기능 수행에 유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자, 세포 분열을 목적은 뭐다?
세포분열의 목적은 뭐다? 첫 번째는 뭐? 물질 교환을 물질 교환 하는데 어떻게 한다? 훨씬 더 원활하더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하는데? 기능 수행하는데 뭐하다? 유리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뭘 한다? 세포 분열을 하게 되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세포 분열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세포 분열이 두 가지가 있어. 오늘 이제 배우게 되는 체세포 분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배우게 될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게 있어. 자, 체세포라고 하는 건 뭐야? 저기 체자가 무슨 체자일까? 저 체자가 의미하는 게 뭐야? 체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 이 체? 살살살, 이 체인가요? 어떤 체를 의미하는 걸까? 체육은 뭐야? 체육의 체자는 무슨 체자예요? 몸체자죠, 몸체자. 그러니까 몸을 구성하는 세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몸에 있는 세포들, 그걸 만들게 분열하는 게 뭐다? 체세포 분열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체세포 분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 체세포 분열 정리하기 전에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모양은 조금 다르겠지만, 기능은 좀 다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유전물들은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차이가 없겠죠.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내 몸 구성은 다 똑같아야겠지. 모두 다 똑같아. 모두 다 똑같으려면, 여기 있는 게 그대로 유지가 돼서는 똑같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만약에 내가 100개가 있어. 사과가 100개가 있다고 쳐봐. 100개를 쪼개면 50개 되지. 50개 쪼개면 25개지. 25개 쪼개면 12.5개. 솔직히 12.5개라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렇게 쪼개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안에 있는 사과가 다 사라져버릴 거야. 계속 쪼개나가다 보면 그럼 안 되겠지. 그러니까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려면 이 안에서도 뭐가 일어나야 돼? 이 핵산이라고 하는 유전물들이 뭐 하는 거죠? 늘어나서 쪼개고 그 안에서도 한번 늘리고 쪼개고 늘리고 쪼개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 무슨 말 이해돼요? 사과 100개가 있으면 이 100개가 200개를 만든 다음에 또 반으로 쪼개. 그럼 100개씩 되죠. 또 각자 100개씩 쪼갠 상태에서 200개를 만들어서 쪼개야 4명에서 100개씩도 먹을 수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지. 그래서 이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게 그럼 어떻게 일어나냐? 어떻게 일어나냐? 이 세포 분열에 대한 이야기. 체세포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체세포 분열. 먼저 세포는 우리 몸에서 여러 기능을 수행을 해야 돼. 세포는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기능 수행을 하는 게 세포의 주된 목적이에요? 아니면 분열을 하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기능 수행. 그치? 기능 수행. 그러면 기능 수행을 하는 시간이 길어야겠어? 아니면 분열하는 시간이 길어야겠어? 그치? 그렇다고 기능 수행만 막 하다가 분열하려고 하면 하기 힘들겠지. 그러니까 그 기능 수행을 하는 동안 뭐도 해야 돼? 분열을 준비도 해야겠지. 분열을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세포의 일생을 보자면 하나의 세포의 일생을 크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생활계획표 같은 거 많이 짜봤죠? 초등학교 때 방학생활계획에서 얘기하죠. 지침, 뭐 공부, 운동 실제로 한 개도 안 지키지만 맨날 짜놓은 것만 짜놓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긴 시간 여기서 지금 이만큼을 차지하는 이 긴 시간은 다 뭐 하는 기간이겠어? 기능 수행. 그치. 이거는 뭐냐? 세포가 세포가 세포의 기능 수행과 또 뭘 해야 된다? 분열 준비. 그치. 분열을 준비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라고 그랬죠. 이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간기라고 해요. 간기. 간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기간이죠. 그럼 이 기간은 지금 뭐하는 기간이겠어? 분열 준비. 분열을 준비해요? 실제적으로 분열 준비를 했으니까 뭘 해야 해? 분열. 그치. 세포 분열을 하는 시기죠. 세포 분열하는 시기. 이 시기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분열하는 시기니까. 분열기라고 하면 되겠죠. 분열기라고 하면 되겠지? 응? 네. 알겠어요? 그래서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간기와 분열기 두 개의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분열이 훨씬 더 짧죠? 분열하고 나서 거의 대부분 간기로 보내게 되고 이렇게 나타나서 조금만 더 깊이 나가자면 이 간기도 세 파트로 나뉘어져요. 세 파트로 나뉘어지는데 각각 이제 우리가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여기를 G1기 여기를 S기, 여기를 G2기, 그리고 이제 분열기도 엄밀히 M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G1기에는 정확히 뭘 하는 거냐면 이 간기에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G1기에는 뭘 하냐면 세포 생장을 하는 시기고요. 분열을 막 끝내니까 세포가 작아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포가 생장하는 기간. 그 다음에 여기 SE 같은 경우는 SE 같은 경우는 뭐라냐면 아까 여기 핵산 물질도 두 배로 복제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SE는 DNA를 복제하는 기간. 그리고 G2B는 분열을 준비하는 기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M기는 이제 분열을 하는 시기고. 알겠죠? 이렇게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분열의 시기니까. 이 간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배우진 않아요. 간기에 대해서 깊이 배우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에서는 우리는 분열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분열기를 우리가 살펴볼 것 같아요. 여기다 할게요. 그럼 분열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자. 분열기는 이제 각각의 세포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눠볼 텐데 분열기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는 걸로 나뉘어져요. 전중후발. 각각의 세포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먼저 분열기 이전에 간기의 세포를 보면 간기의 세포는 어떻게 생겼냐?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핵이 있고 이런 무슨 이렇게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금 어느 시기냐면 간기. 간기의 세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제가 본 동물세포나 식물세포를 좀 간략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간기를 지나면 이제 실제적으로 분열기에 들어갑니다. 자, 분열기에 들어가는데 자, 맨 처음 나타나는 시기는 우리가 이제 전기라고 해요. 전기라고 지칭을 해요. 자, 전기를 보면 우리는 특징적인 걸 이제 하나 볼 수가 있는데 이따 뒤에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염색체라는 게 출현을 해요. 염색체라는 게 출현을 해요. 염색체라는 게 짠 하고 이제 출현을 합니다. 이제 이 염색체를 이제 잠깐 볼 거예요. 이 염색체라는 게 대체 뭐냐? 라는 건데, 아까 핵산, 유전물질이 있었죠. 이 핵 속에 있는 유전물질을 확대해서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확대를 하잖아? 그러면 이 핵산이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꽈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꽈져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이 물질을 뭐라고 하냐?
나오면 DNA라고 DNA. 뭔지는 모르겠지만 DNA란 말 참 많이 들어봤어 우리. 그쵸? 뭔지는 모르겠지만 DNA란 말 참 많이 들어봤고요. 여기 보면 이제 DNA가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꼬아져 있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우리는 이중 나선 구조라고 부르는데 우리 꽈배기 보면은 꽈져 있잖아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DNA의 일부 여기 꽈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뭐가 들어있냐면 당신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 유전 정보의 일부 뭐 예를 들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혹은 뭐 이렇게 여기까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유전자라고 유전자. 유전자 1. 여기는 유전자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알겠습니까? 이게 우리 몸뚱아리에 있는 유전자들이에요. 우리 몸에는 한 18,000, 2만여 종의 여러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유전자가 하는 일은 뭐야? 유전 정보를 담고 있잖아. 예를 들어 머리카락 색깔은 무슨 색? 눈동자의 색깔은 무슨 색? 심지어 콧구멍 두 개, 귀구멍 두 개, 귀 두 개, 뭐 눈 두 개 달려. 눈 세 개라는 사람 없죠. 그럼 왜 그러냐면 유전 정보 자체에 너는 두 개를 가져라라고 유전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 손가락은 몇 개야? 다섯 개죠. 원래 몇 개였어? 계속 다섯 개였죠. 갑자기 열 개였다면 다섯 개를 준 거 아니죠? 아니면 태어날 때 난 다섯 개가 좋아. 자른 거 아니잖아? 태어날 때 다섯 개였죠? 왜 그래? 유전자의 애초에 그런 정보들이 기록이 돼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를 담고 있더라. 근데 이 DNA를 축소를 시킵니다. 쫙 축소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실처럼 이렇게 돼요. 하나의 실처럼 이렇게 돼. 이게 엄청 길어. 사람 몸에 있는 유전자를 쫙 뽑아가지고 쫙 늘려놓으면 몇 킬로미터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깁니다. 그게 우리 몸뚱아리에 들어있는 거. 실이 되게 길잖아.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어? 꼬이겠지. 꼬이니까 이거를 실타래 같은 거에 감아줍니다. 실타래 같은 거 감아줘. 여기 사이에다가 이제 뭘 끼워두냐면 단백질 같은 거 끼워둬. 단백질 끼워둬. 여기 이 단백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DNA를 히스톤 단백질을 감아둡니다. 감아두게 되는데 자 여기 있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있는 이 구조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뉴클레오솜이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뉴클레오솜 알겠죠? 뉴클레오솜이라고 하고 이 히스톤 단백질이 묶여있는 이 뉴클레오솜이 여러분 이제 뭉쳐있는 구조 그래서 자 여기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뭉쳐있는 이 구조 그래서 가늘게 길다란 실처럼 되어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염색사라고.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이 길다란 실 모양 있죠? 이 실 모양이 바로 뭐냐면 염색사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염색사라는 게 실이잖아. 그럼 분열을 해봤더니 실타래가 그냥 엉켜있으면 분열하기 쉬워 어려워. 분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포 분열할 때는 이 실을 묶어둡니다. 또아리 틀듯이 이렇게 꽈놔요. 그렇게 꼬아진 형태가 뭐냐면 여기 염색체야. 알겠어요? 이 염색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염색체가 사람 몸에는 몇 개가 있냐? 사람에게는 사람의 염색체는 총 46개가 있는데
46개가 그냥 다 다른 모양이 아니라 각자 짝을 짓고 있어. 그래서 한 쌍씩 똑같은 모양의 염색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한 쌍이 똑같은 염색체. 그래서 지금 두 개의 모양이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염색체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이 한 쌍의 염색체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이 둘을 상공염색체다라고 불러요. 상공염색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명칭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 염색체에는 뭐가 들어있어? 여러 유전자들이 들어있죠. 근데 이 상공염색체의 특성은 뭐냐? 특성은 뭐냐면 예를 들어 여기가 머리카락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있다 라고 하면 동일한 상공염색체 자리에 여기에도 뭐가 들어있냐면 머리카락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언제나 쌍으로 존재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염색체는 그럼 누구에게 받았을까?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잖아. 그치?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부모님한테 받았는데 뭐 둘 다 아버지께 받았거나 둘 다 어머니께 받았을까요? 섞여서 받았습니다. 그치? 네. 한번 생각을 해봐. 나중에 하람이가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뭐 정자 난자도 많이 들어봤으니까 알지? 네. 정자에 이제 뭐가 들어있어? 내 유전 정보가 들어있잖아. 네. 그럼 나의 염색체 46개를 담겠죠 거기다. 네. 내 부인 46개 담겠지. 그럼 만나면 몇 개가 돼요? 그럼 내 아이는 염색체 92개일까요? 네. 똑같이 46개. 똑같이 46개가 돼야 되지. 네. 근데 나는 46개 줘버리면 걔가 46개가 안 되잖아. 네. 어떻게 해야 내 아이도 46개가 되는 걸까? 어떻게 그렇다고 그치 23개씩 주면 되지. 네. 그래서 쌍으로 있는 거야. 무슨 의미야? 나중에 내 아이를 낳을 때는 둘 중에 한 개만 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생식세포는 이거 두 개 다 주는 게 아니라 한 개만 줍니다. 그래서 세포를 만들 때 염색체가 이거의 절반 23개만 들어가게 돼요. 센스가 좋구만. 우리 애들이 이걸 잘 캐치를 못해서 이것만 캐치를 잘해도 이 파트는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large A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으면 여기는 꼭 무조건 large A가 와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 이쪽은 small A가 와도 돼. 단 이건 있어. 만약에 이쪽이 large B잖아? 그럼 이쪽이죠 이쪽. 이쪽은 무조건 large B여야 돼. 이유는 뭘까요? 염색체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원래 염색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는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자, 이건 왜 이렇게 된 걸까? 분열을 막 하고 나서 요 모양이거든. 근데 분열하려고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왜? 늘어났어. 이건 무슨 거죠? 아까 얘기했던 DNA 복제 과정이 있죠. 복제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걸 카피하는 거잖아. 네. 얘 가지고 옆에 걸 만드는 거. 양쪽은 어때야 돼? 똑같아. 똑같아야겠죠? 네. 그래서 얘랑 얘를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각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를 염색 분체다라고 불러요. 염색 분체다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자매 염색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과정이 뭐냐면 DNA 복제 과정이지. 가이 DNA 복제 과정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제 실제로 염색체가 이렇게 된 건 아니고 간기에는 어떤 형태로 존재해?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제 분열할 때만 이 염색체가 등장을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영세트에 대한 건 이제 잠깐 정리를 했고 여기 대해서는 또 할 말도 있기 때문에 이따가 또 이어서 할게요. 염색체 잠깐 설명해 주려고 한 거고 그럼 지금 상동 염색체 출연을 했네. 원래는 46개를 다 그려야 되지만 공간의 한계가 있잖아. 시간 한계도 있고 그랬다 한 쌍만 표시를 합니다. 자 전기에 보니까 간기와 전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보이는 게 뭐가 있어? 어떤 차이점이 보이나요? 염색체. 그치 일단 뭐가 나타났어? 염색체가 출연했습니다. 염색체가 출연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염색체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이 정도. 여기에서 뭉쳐가지고 염색사가 응축되어 염색체가 된 거잖아. 그럼 지금 핵이 그대로 있으면 염색체가 밖으로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죠. 염색체가 출연했다는 건 염색사가 응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성은 얘네가 밖으로 나오려면 핵막이랑 이는 이니 사라진다 핵막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염색체가 등장할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분열기의 첫 단계 전기에는 염색사가 출연을 아 염색체가 출연을 하더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과정인 중기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과정인 중기. 자, 중기로 가게 되면 중기에는 어떤 특성이 나타나냐? 이 상동 염색체의 움직임을 계속 관찰을 해 본다면 지금 이제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서게 돼요. 자, 보니까 아까는 그냥 출현면에서 상동 염색체가 어디로 갔어? 중앙으로 이동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어. 이제 끝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노란색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 실 방추사라고 하고요 이 방추사를 만드는 얘를 중심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방수가 붙는 요 가운데 오목함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지칭하냐면 여기를 동원체라고 실제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건 아니고 염색체에서 이렇게 움푹하게 들어간,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우리는 동원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방수가 붙습니다. 자, 여기 중계 지금 특징을 보니까 어떤 게 있어? 아까 전기와 비교했을 때 중계 특성. 염색체가 어디로 배열이 됩니까? 중심. 그렇지. 염색체가 중앙으로 배열이 됩니다. 중앙으로 배열돼서 열인데 나중에 뭐 이렇게 적도판이라고 적도판. 적도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중앙. 우리가 이제 지구에 저희도 가장 중심을 적도라고 하잖아요. 네. 적도판이라고 여기에 이제 나열이 되더라. 여기 배열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방추사가 동원체에 접합이 됩니다. 이게 달라 붙게 돼. 여기 좀 다른 얘기를 하나 하자면 이때가 염색체 관찰하기에 최적의 시기죠. 중기에는 이렇게 일렬로 나가야 서기 때문에 염색체를 관찰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중기를 이용해서 염색체를 많이 관찰을 하게 되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이제 중기를 넘어서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후기로 이동합니다. 후기. 이제 후기로 가요. 후기. 후기로 오게 되는데, 자, 후기는 어떤 특성이냐면, 아까 방수사가 붙었잖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중심체에 있는 부분을 땡겨. 끌어 당기면 염색체가 어떻게 되겠어? 염색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 붙어있는 게 어떻게 될까? 갈라지겠지. 붙어있는 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절반은 이쪽으로, 절반은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또 절반은 또 이쪽으로, 절반은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지. 누가 땡기니까? 중심체가 땡기니까. 이런 식으로 땡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분리가 되고요.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분리가 되더라라고 하는 게 후기의 특성이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말기. 자, 말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자, 거의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의 세포, 두 개의 세포로 가게 되면서, 자, 말기에는 자, 이렇게 두 개의 세포로 나뉘게 되겠죠. 지금 다시 뭐 됐어? 두 개 세포로 쪼개지면서, 두 개 세포로 쪼개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이제 세포질 분열이라는 게 일어나요.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고, 다시 핵과 핵막과 인이 다시 생성이 되고, 핵막과 인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염색 체가 뭘로 바뀌어? 다시 염색 사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게 말기의 과정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각각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말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 이 말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 뭘 자세히 봐야 되냐면, 말기가 아까 우리가 얘기한 동물색과 식물색과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먼저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자, 말기. 네, 말기를 또 따로 좀 볼게요. 네, 말기에서. 네, 말기에서. 자, 먼저 동물세포의 경우에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차이가 있게 되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동물세포는 이런 식으로 분열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열. 자, 외부에서 내부 쪽으로 힘이 가야죠. 이렇게. 왜냐하면 동물세포는 말랑말랑하거든. 말랑말랑해서 이렇게 외부에서 내부에 힘이 가해지면서 분열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세포질함입니다. 밖에서는 힘이 작용해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고요. 말기에 세포질 분열 과정. 식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식물 세포는 겉에 이제 뭐가 있냐면 세포벽이라 그래가지고, 아까 보면 이제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세포벽이라 굉장히 단단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밖에 눌러도 거의 변화가 없어. 그래서 요 안쪽에서 요렇게 판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이 판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이 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세포판이라고 해요. 세포판이 형성이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이 세포판은 나중에 이제 세포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으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자,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는 분열의 순서가 어떻게 돼? 분열기에서. 분열의 순서가 뭐부터 일어나? 정기부터 일어납니다. 세포 분열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분열의 순서가 있지. 맨 먼저 뭘 하고? 핵이 풀어지면서 핵 속에 있는 유전 물질이 분리가 되죠.
있으니까 분열계에는 핵분열이 먼저 일어나고 핵분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 핵분열이 일어나고 그 다음 뭐 일어나?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죠? 세포 내에 있는 여러 물질들 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다 이렇게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이라고 하는 두 과정으로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야 이게 세포 분열의 과정이고 자 그렇게 될 때 이 세포 분열의 특징을 한번 보자라는 거야 세포 분열의 특징 그래프를 하나 그려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그래프 자, 이건 DNA 상대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DNA 상대량 몇 프로? DNA 상대량 DNA 총량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건데 자. 처음에 막 세포 분열을 끝냈을 때 어떻게 될까? 아까 이런 식으로 DNA가 형성된다고 그랬지. DNA가 만들어집니다. 쭉 가다가 어느 시기에 S기, DNA 복제하는 시기에 어떻게 되겠어? DNA가 두 배로 올라가겠죠. 두 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분열기를 거치게 되면 어떻게 돼? 반으로 줄어들겠지. 반으로 줄어드니까 반으로 이렇게 똥 하고 줄어들어. 그리고 다시 가면. 자, DNA의 총량은 처음과 나중 비교했을 때 똑같아 아니면 달라져? 출발이나 마지막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DNA의 양은 어떻게 되나? 분열이 끝나더라도, 그치, 유지가 되더라도 같다라는 거지. 이게 체세포 분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체세포 분열을 정리를 하자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체세포 분열에 관한 체세포 분열에 관하여 정리를 해보자면 자 분열 횟수는 몇 번이야? 분열 횟수는 몇 번에 걸쳐서? 한 번. 분열 횟수는 그쵸? 1회. 1회 일어났고. 1회 일어났고. 그 다음에, 자, 딸 세포의 수는 몇 개예요? 그래서 딸 세포라고 하는 거는 분열이 끝나고 나서 세포의 개수예요. 몇 개가 됐습니까? 원래 한 개였죠. 근데 몇 개가 됐어? 분열이 끝나고 나니까. 두 개가 됐죠. 딸세포 수는 두 개가 되었더라. 딸세포 수는 두 개. 자, 그 다음에, 자, 염색체 수는 어때? 염색체 수. 염색체 수는 분열 전에 몇 개였을까? 분열 전에 몇 개였을까? 한 쌍. 사람이 총 46개, 23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EN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따가 핵상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EN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EN에서 얼마가 됐어? EN에서 그대로 얼마가 됐어? 염색체의 개수는 변하잖아 여기 처음에 두 개였지? 네. 끝나는 수는 몇 개야? 두 개지? 네. 따라서 EN에서 EN으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DNA 상대량 처음이랑 끝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따라서 DNA 상대량 어떻게 된다? 유지되더라. 자, 그러면 체세포 분열의 목적은 뭐냐? 목적. 체세포 분열은 왜 하는 걸까? 그러면? 왜 하는 걸까? 그렇지. 일단은 우리 몸의 생장. 그리고 상처 부위에 대한 재생 그리고 또 일부 생명체의
생명체의 생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생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이를 낳는 걸 생식이라고 해요. 이 체액분열을 통해서 번식을 하는 종류들이 있어. 단세포 생명체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쪼개지면 또 다른 생명체 출현을 하거든. 하나의 생명체가 두 개의 생명체, 두 개의 개체로 쪼개지는 이런 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액분열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 이해 돼요?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요거 이야기 했었잖아요. 요 이야기 조금만 더 할게요. 하나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유전물질 염색체라고 하는 요게 들어있어요. 근데 생명체마다 염색체 개수는 같을까 다를까? 같은. 사람은 46개지. 사람끼리는 개수가 다 어때? 같은. 같죠. 근데 멍멍이도 46개. 그럴까요? 아니겠지. 생명체마다 서로 다른 종의 생명체는 염색체 개수가 다릅니다. 근데 그럼 뒤집어서 염색체 개수가 같으면 같은 생명체일까? 염색체 개수가 같으면 같은 생명체일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자, 요 지워야 되는데. 지워야 되는데. 지워도 되지? 지울 시간을 드리죠. 아니, 찍을 시간을 드리죠. 자, 우리는 수업을 하면 노트 정리를 합니다. 절반만 찍으면 될 것 같아. 자, 저 염색체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할게요. 염색체에 대하여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이 기억할 건 생명체마다 염색체의 수는 달라요. 생명체와 염체 수는 다르지만 같은 생명체의 경우 염색체 수가 동일합니다. 같은 생명체의 경우에 염색체 수가 동일해요. 그렇다고 해서 염색체 수가 같으면 염색체 수가 같다고 같은 생명체는 아니야. 보리도 72개고요. 개도 72개. 그러니까 보리랑 개가 같은 생명체 아니잖아. 같은 종은 아니죠. 따라서 염색체 수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생명체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염색체가 다 쌍으로 존재합니다. 쌍둥 염색체로 존재해요. 그거는 불변의 법칙이고, 이 염색체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염색체는 하나만 더. 그리고 염색체 수가 많다고, 염색체 수가 많다고 해서 고등 생명체는 아니야.
좀 더 진화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자, 보리가 70이야. 그럼 사람보다 보리가 더 진화한 생명체는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진화의 여부랑 진화의 여부랑 염색체의 수는 일절 관계가 없어요. 알겠죠? 이러한 사실들. 염색체에 대한 기본 정리를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고, 염색체는 크게 두 종류로 구별을 합니다. 자, 염색체는 크게 상염색체와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로 구별할 수 있어.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로 구별할 수가 있고요. 자, 성염색체는 이거는 성별무관. 성별무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우리는 상염색체라고 합니다. 성염색체는 이거는 성별을 결정해요. 사람의 경우 XX를 가지게 되면 여자, XY를 가지게 되면 남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상염색체가 총 몇 개가 있냐면 22쌍이 있고, 사람의 경우 성염색체는 한 쌍이 존재해요. 그래서 총 23쌍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염색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핵상과 핵형이라고 하는 걸로. 핵상과 핵형이라는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핵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핵상. 핵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핵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염색체 상태. 우리가 핵상은 보통 EN이나 혹은 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EN이나 N. 그때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거. EN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서 EN이다. 여기는 상동 염색체가 들어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EN이라고 써져 있죠.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게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해되고, N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염색체 종류별로 그냥 한 세트가 있는 거, 한 세트. 종류별로 한 세트가 있어, 한 세트. 종류별로 한 세트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EN이라고 하는 거야. 두 세트 있는 거니까 몇 쌍 있는 거야? 한 쌍씩 존재하는 거지. 예를 들어 이제 이 N이라고 하는 게 1번부터 22번 플러스 성체 한 개가 이게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패키지일 때 이게 2N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씩 들어있다. 3N이면 세 개씩 들어있다. 4N이면 네 개씩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2N이라고 하는 건 뭐야? 두 개씩 들어있으니까 각 쌍을 형성을 하고 있겠지.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N은 4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냐면, 같은 모양의 염색체가 몇 개? 두 개씩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세모 이런 식으로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그러면 N은 4다라는 건 무슨 의미야? N은 4다 이건 한 세트가 몇 개다. 그럼 모양 같은 게 있어 없어? 모양 같은 게 있어 없어? 각자 다른 게 한 개씩 있는 게 한 세트라고, N이라고. 한 개씩만 들어있는 거니까 같은 모양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동그라미, 별, 뭐 세모, 네모 이런 식으로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생명체 체세포는 다 어떤 형태로? EN의 형태로 존재하지. 그럼 사람의 핵상을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사람의 핵상을 표현한다면? 이해는 얼마다? 46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사람의 핵상을 표현한다면? 이건 체세포의 경우. 생식세포라면 N은 2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체세포. 이거는 생식세포. 알겠나요? 이렇게 된다. 그럼 핵상은 이런 거고, 그럼 핵형은 뭘까? 핵형. 핵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염색에 관찰했잖아. 언제? 중기에 관찰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핵형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핵형이라는 거는 생김새가 어떠냐, 생김새가 어떠냐. 그래서 핵형은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쫙 판을 벌려놓고 여기에서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라라라라라 나와. 모양 같은 것끼리 이렇게 묶거나 여기 이제 이렇게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핵형을 할 때 염색체 번호 넘버링이라는 걸 해요. 염색체 넘버링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크기 순으로 제일 큰 게 1번, 제일 작은 게 22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면 뒤에 있어요. 그리고 핵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핵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알 수 있는 정보, 일단 성별을 판단할 수 있어요. 핵형 분석을 통해 이제 첫 번째 성별을 판단할 수 있고요.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게 성염색체인데, 모양이 같은 게 들어있으면 XX, 여자란 얘기고요. 모양이 서로 다른 게 들어있으면 XY, 작은 게 Y예요. 그래서 이건 남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염색체의 염색체 돌연변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수 이상이나 구조 이상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21번이 3개라든가, 아니 뭐 21번이 뭐 모양이 잘렸다던가, 이런 걸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염색체 돌연변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게 핵형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유전자 이상 여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유전자는 여기 염색체만 봐서는 알 수 없거든. 이거는 유전자 검사라는 걸 통해서 유전자 돌연변이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너가 찍었겠지? 찍었겠지? 마지막으로 쓱쓱 할 게 엄청 많아 여기가. 자, 염색체를 관찰하는 방법인데, 염색체를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자, 염색체 관찰은, 염색체는 언제만 출현한다? 염색체 언제 출현해요? 분열 때만 출현하잖아. 그러면 분열하는 세포에서 얻어야겠지. 자, 동물의 경우는 세포 분열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몸 전체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어디 있는 세포를 써도 상관이 없어. 하지만 식물은 분열 조직에서만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불이 아니라 분. 왜 이래? 분열 조직. 분열 조직에서만 이게 일어나요. 분열 조직에서만. 그게 분열 조직이 어디 있냐면 식물은, 자, 뿌리에는 뿌리의 생장점. 줄기에는 형성층이라는 곳이 있어. 여기에서만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세포를 추출을 하는 거예요. 책에는 뭐가 나와 있어? 양파의 뿌리 끝 세포가 나와 있죠. 양파의 뿌리 끝 세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염색체를 관찰하는 과정. 뿌리 끝 세포를 잘라.
자르고 나서 맨 처음에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맨 처음 고정 과정을 거친다. 고정. 어디에 넣냐면 에탄올이랑 아세트산이 3대1로 섞인 용액에 넣게 되는데 고정을 시키게 되면 뭐가 되느냐? 세포 분열이 정지가 됩니다. 세포 분열이 정지가 돼요. 세포 분열 정지가 됩니다. 멈추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관찰하는 동안 세포 분열이 일어나버리면 안 되잖아. 제대로 관찰하기 힘들겠죠? 세포는 정지를 시키고 자, 두 번째 이제 분열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세포를 한 겹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세포의 조직을 연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 과정을 해리라고 합니다. 해리. 자, 세포의 결합력을 좀 떨어뜨리는 한 겹으로 얇게 펴기 위해서 세포의 결합력이 약하신 해리 과정. 그래서 묽은 염산에 60도씩 물 중탕을 하게 되죠. 두 번째 과정.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하냐면 염색 과정 거쳐요. 염색 과정을 거치는데 이 염색체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지. 염색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염색이라고 하는 거는 자 식물 같은 경우는 식물과 동물이 약간 다른데 자 염색체를 염색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염색체를 관찰하는 거니까. 식물은 아세틸올케인 혹은 아세트산 카민 약간 이제 분홍색이나 좀 붉은색 계통을 띠는 주황색 이런 색깔을 띠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동물 같은 경우는 메틀렌 블루라고 해서 약간 보랏빛 푸른색을 띠는 이런 용액을 씁니다. 그래서 염색을 시켜. 그리고 나서 뭘 해? 분해를 시켜요. 해부침으로 이렇게 잘게 찢어줍니다. 자, 해부침 해부침을 이용해서 잘게 찢어줍니다. 잘 찢어서 얇게 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압착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밑에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 커버 글라스가 유리 덮개가 있어. 덮개 유리로 밑에 있는 유리를 덮어주는데 덮을 때는 그냥 콩 하고 닫으면 공기방울이 들어가니까 옆에 살포시 이렇게 덮어주고 남은 염색약은 이렇게 거름 종이를 이용해서 흡수를 시켜줍니다. 압착. 그래서 이제 표본을 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면 돼? 관찰을 하면 됩니다. 관찰을 하면 이제 각 시기당 세포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 대체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아무래도 어느 시기가 제일 기니까 간기가 가장 길기 때문에 간기의 세포를 가장 많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포 주기의 기간에 따라서 세포 수가 보이게 됩니다. 가장 관찰하기 좋은 건 세포 분열 중기. 그래서 세포 분열 중기에 보이는 염색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핵형을 분석을 하기도 하더라 라는 게 이 파트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원래 오늘 계획은 뒤에 있는 생식세포 분열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거기까지 했다가는 여름벌에 터질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앞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